갈래복합 1 보리타작 시작할게. 요건 정약용이 보리타작 하는 농민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과거에 벼슬 길에 나갔던 자기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통해 삶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이고, 농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어가 나오니까 어떤 건지 체크하고 가자. 새로 그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막걸리 동그라미 칠게. 동그라미 치는 게 뭘까? 자, 농민 생활과 관련된 시어야. 동그라미는, 자, 동그라미 여기 적을까? 농민 생활과 관련된 시어고, 일단 뭐 젖빛처럼 막걸리가 젖빛처럼 뿌옇대 식기법이고, 시각적 심상이 들어가 있고, 큰 사발의 보리밭, 보리밭 동그라미. 높이가 한자로세. 한자가 30cm 정도 되거든. 그러면 밥을 갖다, 옛날에 밥을 이렇게 고봉밥이라 가지고 밥그릇 그 위로 수북히 펴잖아, 그지? 그게 30cm나 됐대. 과장법이지. 과장법이고.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났으니, 엄청 많은 밥을 먹고 바로 이제 도리깨 농기구야.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났었대. 마당에 났으니 금깨탄 두어깨 햇빛을 받아 번쩍이네.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지, 그지? 금깨탄 두어깨는, 자, 금깨탄 두어깨 농민의 건강한 모습이야. 농민의 건강한 모습이고, 뭐 어떤 시선으로, 굉장히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옹해야 소리, 옹해야 노동요를 부르는 거야, 노동요.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자, 여기는 청각적 심상, 시각 청각적 심상이 나왔다. 그러면 다양한 감각을 사용했다. 그럼 맞겠지? 삽시간에 보리나달, 온 사방에 가득하네. 보리나달. 이거 농민의 생활과 관련된 시어고. 자, 여기는 일하는 모습이 움직임이 드러나지, 그지? 그럼 역동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고, 보리나달은 노동의 결과로 나온 거지. 노동의 결과고. 수고받는 노래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자, 노래소리가, 옹이야 노래소리가 점점 높아져. 노동의 강도도,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흥이 고조되는 거야. 흥이 고조됨. 흥도 점점 높아가고, 보이느니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 티끌. 자, 보리 티끌 동그라미. 동그라미 뭐라고요? 농민과 관련된 시어지. 보리 타작이 최고조에 이르는 거야. 엄청 보리를 많이 타작해가지고 지붕까지 올라가, 티끌이 올라갔대. 보리 타작이 최고조에 이르는 거고, 최고조의 이름. 이름, 자, 처음에는 봐봐. 처음에는 보리나달이 사방에 가득한데 그게 어디까지? 지붕까지 올라갔지, 그지? 그러면 점점 범위가 넓어지지, 이런 거? 점층적이라고 했지, 점층법. 강도가 세지거나 범위가 넓어지거나 더 많이 추가되거나 이러면 점층적이라고 그러지. 그 기색 살펴보니, 아, 요까지 해가지고 줄긋자.
여기까지 줄 이렇게 그을게. 자, 아, 아니다. 얘들아, 미안. 아직 안 긋는다. 자, 그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좋아. 정신과 정신과 육체의 조화. 그리고 여기까지 줄을 긋는다. 이렇게 줄 딱 긋고 여기 지금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까지는 성경, 그리고 밑에는 하자의 마음이 나타나, 후정이 나타난다. 낙원이,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닌데, 자, 낙원이 어디 있다고,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현실에 있다는 거지. 현실에 있음.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을 헤매리오. 자, 이렇게 보면, 요게 지금 요시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지. 대조를 이루고 있고, 대조. 벼슬길은 세속적 욕망을 얘기하고, 세속적 욕망을 얘기하고,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반성적 태도가 나타난다. 건강하게 일하는 농민의 모습을 보고, 자, 농민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그 다음 거. 저곡 정가 살고, 제목이 보면, 아, 밑에 있구나. 저곡, 저곡은 마을 이름이야. 여기는 마을 이름이고, 정가, 농가란 뜻이고, 팔곡, 여덟수. 자, 여기는 농민이 아니고요. 양반이야. 양반인데 직접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고 거기에 다른 그 농민의 농촌의 풍경 그리고 농민들의 삶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야. 1에서 5수까지는 여기서 1에서 5수까지는 보면 1에서 5수까지는 뭐냐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1수는 서사겠지 그지? 그래서 서사고, 그다음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나오고, 6에서 8수는 하루 일과에 따라서 나누어 제시되어 있어. 하루 일과에 따라서 나누어 제시되어 있고, 여기서는 5수까지 있어. 그러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1수는 서사고, 그 다음에 2수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1수부터 볼게. 세상에 발인 몸, 세상을 버린 몸, 버린 마른 몸, 이런 뜻이고, 바린 몸, 버린 마른 몸. 몸. 화자고, 견무에 늙어가니, 견무는 시골이란 뜻이거든. 시골이란 뜻이고, 자, 화자가 만족하는 노동의 공간이야. 화자가 만족하는 노동의 공간이고, 그리고 세상과 대비되는 공간, 세상과 대비를 이루는 공간이고, 세상에 버린 몸, 바린 몸, 견무에 늙어가니, 시골에서 늙어간다는 거야. 세상을 떠나서 시골에서 늙어가니, 바깥 일 내 모르고, 바깥, 이거는 자, 속세의 일. 속세의 일. 자, 뭐와 대비된다? 견무와 대비되지. 견무와 대비를 이루고 내 모르고 하는 일 무사일고 내 하는 일이 뭐라 농사지 그지 하는 일은 요거는 농사일 이중의 우국성심은 연풍을 원하노라 나는 지금 세상과 떨어져서 농촌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 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 그거는 풍년 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국성심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고, 걱정하는 마음이고, 그 연풍이래. 연풍은 뭐라고요? 풍년을 원한다. 풍년을 원한다. 그래서 일수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농인이와 이로되 봄 안내 밭에 가서 농인 농부가 와서 이르되, 농부가 하는 말이에요. 큰돈 빌려주면 되겠지. 봄이 왔으니까 밭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큰 돈표를 넣고요. 농민의 말을 인용했고, 뭐뭐 가세, 뭐니? 뭐뭐 가세. 청유형 문장이지. 청유형 문장이고, 지금 여기는 봄이지, 그지? 봄. 봄이 왔네 했잖아, 그지? 봄이 와서 밭에 가서 일하세. 그래서 앞집에 소보 잡고 뒷집에 따보 내니, 소보 따보 이런 건다 농기구야. 농기구고, 농기구를 갖고 밭에 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서 끊어가지고 대꾸법이지. 대꾸법이 사용되었고, 두어라, 내 집부터 하랴, 남한이 더욱 좋다. 아, 내 집부터 하지 말고, 다른 집부터 하는 게, 더욱 좋다. 더욱, 좋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지. 배려하는 마음. 뭐니? 돕는 마음, 상부상조지. 상부상조고, 그리고 내 집부터 하랴, 여기에서 뭐야? 여기에서, 서리법이 나타났지. 서리법이 나타났고, 이수는 봄을 맞이하여, 봄을 맞이하여 많은 근이 서로 도와서 서로 도와 농사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 갈게. 여름날 더욱 적에 땀따이 부리로다. 여름날, 여름이다, 그지? 여름. 더울 때 땅이 부리래. 땅이 부리로다. 엄청 덥다는 거야. 땅이, 여기. 땅이 부리로다. 엄청 더워서 일하기 힘든 상황 즉시, 일하기 힘든 상황을 제시했고, 밭고랑 맺었으니 땀 흘러 따에 듣네. 밭고랑을 맺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막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땅에 젖을 정도야. 땅에 듣네. 땅에 떨어지네. 땅에 떨어지네. 어사와 일립신고, 어느 분이 아질신고. 일립신고는, 자, 이 나라리. 나달이 뭐야? 농민들 땀의 결실이지. 나달이 농부의 피땀 흘린 결정체라는 거야. 피땀 어린 결정체라는 얘기고, 그만큼 곡식이 소중하다는 거고, 자, 여름이지, 그지? 여름날의 더위와 여름날의 더위와 농사일의 고단함, 농사일의 고단함. 그다음에 가을에 곡식도 보니 도움도 도울시고 좋다. 뭐니? 좋다 이 말이지. 아, 정말 좋다. 좋기도 좋구나. 이거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지. 내 힘에 이룬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먹어도 맛이로다. 먹어도 맛 좋다. 이 밖에 천사 만종을 불어 무엇이
무상하리요. 천사 만종은 많은 말이 끄는 수레와 복록인데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거지. 많은 말이 끄는 수레와 복록인데 뭘 얘기한다고? 부귀영화를 얘기한다고.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사수는 가을날 자신이 지은 곡식을 먹는 즐거움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겠지. 밤이란 새끼 꼬고, 낮이란 띠를 부여. 일단 대꾸법이고. 밤에는 새끼를 꼬고, 새끼 꼬고, 낮에는 풀을 베요. 이거, 풀을 베요. 초가집 잡아매고, 초가집을 잡아낸다는 것은 수선하고, 농기 점 차렸으라. 농기구를 손보아라. 손보아라 하면서 여기 앞에 청유형 하나 사용되었지. 여기는 명령형이 사용되어 있고, 내년이 봄 온다. 내년에 봄 다시 돌아온다. 하거든. 결이 종사하리라. 자, 내년에 봄 다시 들어오면, 자, 결이 종사하리라. 바로 농사할 준비를 해라. 겨울에 농기구 점검하고 잘 채비해서 농사일을 봄이 돌아오면 바로 할 준비를 겨울에 하여라. 농사 일할 준비해라. 해서, 자, 다음에 겨울이고요. 다음에 농사일 준비를 권하고 있다. 언제다 얘기는 겨울이다. 자, 명령형, 청유형 사용하였고, 연시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논맹이 노래 할게. 이거 논맹이 노래는요, 요거는 민요야, 민요. 민요고, 그리고 일할 때 부르는 민요, 노동요야. 노동요고, 자, 김매기 하면서, 흥을 북돋는 노래, 흥을 북돋는 노래고, 자라고 자로하네, 에이야, 산이가 자로하네 하면서, 자라고, 잘하네, 에이야, 산이는요, 먼저 순창하는 선소리꾼이야. 선소리꾼이, 잘하네 하면서 여기가 봐. 잘하고 자라하네 에이야 산이가 자라하네 쭉 나오지 그지? 요거 뭐야? 그러면 쭉 똑같은 게 나오면 후렴구지 그지? 후렴구에 해당하는 거고 후렴구의 역할은 흥을 돋워요. 흥을 돋우고 두 번째 일의 능률을 올려요. 일의 능률을 올리고, 세 번째, 칭찬하고, 지금 격려하는 거지. 칭찬, 격려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다. 잘한다고 하잖아, 그지? 분위기 형성. 하고, 자, 이봐요. 이봐라, 농부야. 내말 듣소 하면서, 내말 듣소. 관심을 유도하는 거지. 관심 유도하고 이봐라 일꾼들아 내 말도 하면 불러요. 그죠? 이게 이제 선소리꾼이 산이 가는 선창이야. 선창이면 이제 뒤에 농부들이 이거 후창을 하는 거야. 이게 요 민요의 노동요 가창 방식이야. 일을 하면서 노동요 가창 방식. 선소리꾼이 먼저 이봐라 농부야 내말 듣소 이봐라 일꾼들 내말 듣소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시작하면 뒤에 이제 일꾼들이 잘하고 자루하네 에이야 산이가 자루하네 이렇게 하면 뒤에 같이 이제 후창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순창을 하겠지 그지?
하느님이 주신 보배 평편옥토가 아닌가? 이 땅이 평편옥토 아주 기름진 땅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기름진 땅이 아닌가? 농사일에 이거 서리법이지. 서리법이고 굉장히 기름진 땅이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낙천성도 볼수 있고요. 농사일에 대한 농민들의 자부심이 드러나 있는 거야. 이런 좋은 땅에 우리가 농사 짓는다. 자, 물꼬찰랑 돋아놓고 진내 영감 어디 갔니? 물꼬찰랑 돋아놓고 이 말은 물을 잘 흐르게 해놓고 물을 잘 흐르게 해놓고 흐르게 해놓고 주인 영감 어디 가고 없나 봐. 해놓고 주인 영감 어디 갔나? 잘하고 자루하네. 에이야, 산이가 자루하네. 잘한다 소리를 퍽 자라면 길 가던 행인이 길못 간다. 자, 길 가던 행인이 왜 길을 못 갈까요? 노래에 빠져들었어. 노래가 너무 잘해가 노래에 빠져들었어. 자, 길을 못 간다는 소리를 하는데 여기는요, 노래에 대한 자부심도 우리 노래 진짜 잘해. 이렇게 노래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야, 노래만 하지 말고, 노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더 열심히 해. 이래. 그런 내용. 일을 더 잘하라는, 더 잘하라는 동료도 있어요. 자, 노래 너무 잘하면, 너무 노래 신경 쓰다 보면 일 못하니까, 자, 일을 더 잘해. 이런 뜻도 들어있어. 잘하고 자로하네. 우리야 일꾼들 자로하네. 일꾼들 잘한다고 일꾼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도 있고 칭찬과 격려도 나와 있고 자, 이 놈뱀이 얼른 메고 저 놈뱀이 건너가세. 일 얼른 하고 저쪽 가서 또 도와주자. 이거 상부상조지. 서로 돕는 거 상부상조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또 빨리 하라. 빨리 끝내고 저 다음에 저것도 해야지 하면서 작업에 대한 독려도 있어요. 그리고 담송담송 단말지기 반달치만 남았구나. 야, 반달 모양 왜 딱만 남았다. 야, 빨리 하자. 조금밖에 안 남았어. 이거야. 그럼 일에 대한 독려지, 그지? 일에 대한 동료고요. 담송담송은 드문드문 이런 뜻이야. 드문드문. 단마지기는 논 논새는 단이야. 이게 단마지기는 단이고요. 자, 그다음에 일락스산에 해는 지고 월출동룡 달 돋는다. 일단 대꾸법이다. 대꾸법이고요. 자, 일락산사 해가 진단 소리잖아. 근데 해가 지고, 이거 해는 지고 또 나왔지. 이게 서쪽 산에 해가 지고 이런 뜻이거든. 서쪽 산에 해가 지고 이런 뜻인데 뒤에 또 우리말로 해는 지고 또 나왔고 월출 달이 나왔다. 동쪽 언덕으로 달이 나왔다. 동쪽 곡에서 달 떠오른다. 달 떠오른다. 자, 동쪽국에서 달 떠오른다. 또 그리고 옆에 또달 돋는다. 해는 진다. 똑같이 한자 사용하고 우리말 사용하고 그지? 똑같이 했다 그지? 한자와 우리말의 의미가 중복되어 있고 해가 져 달이 떠오르려고 그래.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면서 일을 재촉하고 있어. 일을 재촉하고 있다.
자라고 자루하네 에이야 산이가 자루하네 자라고 자루하네 에이야 산이가 자루하네 자라고 못하는 건 우리야 일꾼들 솜씨로다. 그러면서 우리 잘하는 거잘될 거야. 우리 일꾼들 솜씨가 좋으니까 잘될 거야. 그러면서 농사일에 대한 자부심 잘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나타나 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